지금 당장의 빅사이클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 시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해가지고 2030년, 2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투자 사이클 내에서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시장이 정리가 되면 이전처럼 그게 이제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또 9월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요. HBM 공급 가능성 높아진다. 반도체 쪽으로 또 확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뭐 사실은 주도주로서 늘 꼽히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바닥을 바닥을 좀 이제 다져가는 것인지 남은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잘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바닥은 이제 시그널하고 징후들은 이미 7월 달부터는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반영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온 게 시티증권에서 목표 주가 12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삼성전자.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었던 게 그 당시에 DDR5 가격 현물 가격이 반등했다는 얘기. 그리고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저기 삼성전자가 이제 HBM 플러스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납품을 거의 확정했다는 기사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면서 이제 그게 계단식으로 급등해 버리는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상승은 일단 바닥 확인이 됐었던 부분을 갖다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정말 빅사이클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 이전에 제가 여기서도 이제 HBM 얘기도 하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이제 지금 그동안 나왔던 기사 또는 리포트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건 기사입니다. 조선에서 저 8월 18일 날 나왔던 건데 반도체 재고 감소 제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실제 이제 감소가 된 거는 하이닉스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실제 금액으로 감소가 됐고요. 금액으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DDR 그 4, 5 가격 자체 낸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으로 봤을 땐 실제로 감소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금액 단위로 봤을 때 재고가 줄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폭이 좀 완만해졌다. 즉 이제 재고 증가에 어떤 피크아웃은 찍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해 준 것 같고요. 덱스라고 하는 리서치 그 기관에서 이제 D램 수요 공급 추정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건 매월 발간이 되는 건데요. D램 익스체인지가 이게 덱스라고 쓰는 모양이죠? 네. D램 익스체인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D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이제 스팟 가격은 11월 달에 DDR3, 12월에 DDR4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정 가격은 4분기에 DDR5가 이제 상승 전환될 거고 내년 1분기에 전 제품이 다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낸드 웨이퍼 가격 인상, 이제 낸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그 디지타임즈라고 하는 대만 그 언론에서도 그게 언급이 됐고 감산을 하면서 바로 가격 인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8월 말에 낸드 플래시 공급 업체하고 중국 모듈 업체 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512GB의 웨이퍼 가격이 10%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급하게 따라붙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싸게 안 팔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지금 25% 감산해서 최대 35%로 이제 감산을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낸드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D램 월별 수출 데이터 관련된 겁니다. 이건 금액 단위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8월 달에 7월보다는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급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 포스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 도표화 시켜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3분기를 보시면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3분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1%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는 게 3분기라고 이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급하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줄인다고 공급이 급하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요 대비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나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게 4분기로 가면 더 벌어지는 그림이 나오죠. 결국 이제 수요가 느는 건 아니지만 공급이 줄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되니까 이제 가격 자체가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림이 네. 나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텔 CEO 역시 3분기부터 PC 출하량이 증가할 걸로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20년 이후에 연 3억 대 팔리던 게 22년에 2억 9천만 대로 이제 한 1천만 대 정도가 줄었는데 상반기에 1억 1,850만 대 이제 PC가 판매가 되면서 작년 대비로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차세대 코어 프로세스를 빌트인한 AI를 탑재하면서 그 이 기능의 강화 효과 등 효과하고 교체 수요 등이 맞물려 가지고 PC 출하량은 늘어날 거라고 일단 예상을 지금 인텔 쪽에서도 지금 한 게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얘기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라에서 그 글로벌 테크 전략이라고 해서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온 건데 보시면 PC 디맨드 서플라이 서포팅 컨티뉴잉 칩 리커버리 해 가지고 PC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칩 가격을 받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이 메모리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메모리 시장은 생산량은 24년에도 계속해서 감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을 특히 더 줄일 거다. 오늘 기사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35%에서 더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 시장 수요는 상반기는 좀 불확실해 보인다. 내년 상반기도 그렇죠. 수요는 좀 불확실하다. 네. 그다음에 범용 서버는 AI에 밀려가지고 좀 약화될 거로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제 24년에 봐야 되는 게 DDR4와 DDR5가 하반기부터 역전이 돼서 DDR5가 주류가 될 거다. 그럼 4보다는 5가 가격이 더 높겠죠. 비싸기 때문에 예. 칩 메이커 입장에서는 마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DDR4는 계속해서 줄여버리고 이제 DDR5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2.2% 성장 뭐 이런 거는 별 의미는 없지만 메모리 용량은 23년에도 14.3%가 증가가 했는데 그 이유는 업그레이드 차원도 있겠지만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이제 PC 저기 스마트폰을 팔 때 조금 더 칩을 더 붙여가지고 고사용화 시켜가지고 이제 판 수요들이 좀 많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에도 역시 낮은 가격 영향으로 7.9%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쭉 최근에 어떤 경향, 뭐 뉴스 트렌드를 짚어주셨는데 그죠? 이제 하루하루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쭉 트렌드를 보면 어쨌든 간에 바닥은 감산 효과도 있고 그죠? 바닥은 AI 효과도 있고 바닥은 돈 나오는 것 같고 그죠?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 좋을 거를 주가가 이제 얼마나 선반영했으며 또 얼마나 이제 땡겨서 하반기에 반영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데 이걸 또 핵심은 또 지금 HBM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HBM에 대해서 HBM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 주가가 8만 원에서 지금 적자가 2조 9천억 이렇게 나는데도 급등을 네.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HBM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밸류를 재평가할 정도로 이 마켓이 크냐. 이제 그걸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서요. 트렌드포스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HBM 시장을 105%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AI 트레이닝 자체가 이제 추론으로 바뀌면서 뭐 성장률은 다소 둔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고성장을 해서 105%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55만 개를 성산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거 한 3배에서 4배까지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HBM 역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GH200 관련해가지고 이제 HBM 대비 성능이 HBM3 대비 성능이 20% 향상된 HBM3E를 사용해서 탑재량이 80% 늘어날 거다. 내년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GH200 내년에 한다는 거죠. 그레이스오폰과 뭐.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HBM 시장은 커질 거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23년에서 27년 연간 평균 성장률을 76%. 네. 아, 연평균 성장률 76%는 대단한 거니까. 네. 대단한데 네. 27년 기준으로 해서 1.87빌리언 달러 정도. 네. 그럼 한 20조가 조금 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월보에서도 이제 각각 이제 그
몇 프로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3년에는 한 80%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22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슬로우하게 연평균 성장률을 40% 정도로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장 자체는 지금 주요 메가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메타, 인텔, AMD 모든 이제 빅테크들이 다 지금 AI 쪽 생성형 AI 주도권을 놓고 이제 시장에 참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단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단은 계속해서 붐업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이 소비 쪽에 해당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다른 PC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이 침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자체가 투자 쪽으로 포커싱된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반면에 사실 소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칩 메이커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붐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IT 버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IT 버블 당시만 하더라도 IT의 기반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인터넷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업체들은 다 좋았거든요. 뭐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회사는 뭐 한 3년, 5년 상간에 주가가 뭐 15배 올라가고 막 이 난리가 났었는데 반면에 지금은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AI 머신만 그러니까 생성형 AI만 더 탑재가 되는 구조인데 이걸 너도나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투자 업체들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수혜는 결국 엔비디아인 거고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부수적인 수익을 보는 데가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T 버블의 재현처럼 모든 그 IT 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엔비디아만의 버블이 형성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수적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어떤 일정 부분에 좀 차익을 좀 실현하는 정도 아니면 수익을 확보하는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그 진화하는 디램이라고 해서 핀 반도체라든지 LLW 디램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연산기능까지 이제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됐을 때 이 AI 그 GPU 칩이라든지 이제 CPU를 대체할 수 있는 예, 그런 아니면 일정 부분을 갖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포텐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지금 다 HBM에 국한되어 있고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오른 건 사실 HBM밖에 없습니다. 그죠? 반도체 사람이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근데 HBM이 말씀하신 것처럼 HBM 자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대단하지만 전체 반도체 업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파괴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우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HBM이 DRAM 시장에서 네. 물량 기준으로는 1%. 네. 그다음에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네. 7% 마켓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100% 성장을 하면 물량 기준으로 2%, 금액 기준으로 15% 내외라고 보는데 네. 이게 반도체 시장이 아주 핫할 때는 괜찮은데 DDR4, 5 가격이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DRAM 시장 내에서 15%라고 했을 때 한참 좋을 때 좋은 가격을 받고 있을 때 15%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HBM이 주는 효과가 적자를 일정 부분 보존해주고 회사의 어떤 가치를 유지해주는 데 이제 역할은 하지만 네. 가치를 갖다 올려주는 역할은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만의 버블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AI 머신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데 결국 네. 이 수요의 끝은 어디냐면은 이 시장을 누가 평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AI가 모두 살아남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은 과거의 포탈업처럼 이제 결국은 강자 몇 개가 살아남아서 이제 그 시장을 이제 그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고 꺾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막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또 HBM 역시 막 그 무한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하는 지금은 뭐 HBM에 집중하고 있고 엄청 성장하지만
HBM이 첫날 백날 혼자 가면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사실 네네. 불투명한데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뭐 HBM 들고 신제품 내놓는다 그러면서 기사 난 거 보니까 이제 뭐 적층으로 쌓아 올리면서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멍 뭐 안 뚫고 하는 방식은 한다든지 그죠. 뭔가 네네. 또 이제 새로운 그죠 신제품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경향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예, 예, 주목하셔야 예.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빅사이클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 시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해가지고 2030년 27년까지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사이클 내에서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전처럼 그게 이제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의 성장 속도도 네. 제한될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라는 그러면 지금 거죠. 얘기 우리 HBM이나 AI에 나오는 게 적어도 반도체 전체 빅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빅사이클을 보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항상 그 메모리 지역의 빅사이클을 났었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항상 뉴 디바이스의 출현을 통해서 그 디바이스가 확대가 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프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비전 프로라는 게 사실 이전에 오큘러스였던가요? 저기 메타에서 네네. 이미 한번 출시를 했다가 삼성도 출시했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개발을 한 지가 15년이 넘어가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여타 업체의 실패도 이제 봤었고 그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전 프로가 제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단순히 보는 기능 외에 여기서 이제 이른바 노트북의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컴퓨팅 기능까지도 가능해진다. 그게 컴퓨팅을 조종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말로써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렇죠. 그런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눈의 홍채 인식을 네, 통해 가지고 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저는 그다음 버전으로 뭐가 뭘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 메타버스 시장이 2년 3년 전에는 사실 그 개념만 지금 소개하고 그렇죠. 다 그냥 사그러졌지만 네네. 이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전 프로 하나가 주는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게 되면 반대 진영인 삼성이라든지 그렇죠. 이 뭐 예. 중국의 기업들이라든지 이쪽은 당연히 대응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대응 상품을 그치. 내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급형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애플이 제대로 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반향이 나오면 당연히 보급형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시장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이 칩이 이제 폭증을 하기 시작하는 수요가 그렇죠. 수요단을 자극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이른바 이제 그 저부가 칩이 아니라 고가 사양의 칩. 제가 기사를 보니까 HBM의 버금가는 그런 칩들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말 개화가 되면은 이 칩메이커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과거에 그 메모리 칩들의 성장의 어떤 그림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제일 처음엔 PC 보급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는 노트북 확산을 통해서 세 번째는 아이폰을 위시한 스마트폰의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네. 그다음에 2018년도 그렇죠. 그다음에 서버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는 현재로서 봤을 때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애플의 비전 프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비전 프로의 시장 반응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당연히 대항 제품 나올 거고 그게 확산이 되게 되면 메타버스까지 확장이 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칩메이커들의 또 다른 빅사이클은 만들어진 되면 그때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이게 뭐 만들었는데 실제 출시했는데 내용 별거 없네. 뭐 여전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난번처럼 제대로 준비된 게 없네 해가지고 그냥 사그러들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빅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이 뉴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한번 출시됐다 실패한 제품이기 때문에 메타를 통해서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기사에 나왔는데 LG전자하고 메타가 또 공동으로 이걸 개발을 해서 25년 출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장에 다시 한번 모두가 참전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이 한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길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도 많이 늘었고 그죠? 기대감도 괜히 있다가 전쟁도 길어지고 뭐 그런지 뭐 수출도 어느 정도 된 건지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일단 사실 2차 계약에 대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폴란드 가셨을 때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폴란드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못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실망한 것도 좀 있고 시장이 또 2차 전지로 급격히 좀 쏠린 것도 좀 있고 이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뭐 이미 저도 여기서 이제 한번 방산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기 때문에 뭐 그걸 다 복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현대로템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네. 방산주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방산의 시장 자체를 이제 주목을 하고 방산주를 주목하게 된 건 폴란드로부터 이제 계약을 한 폴란드와 계약을 했던 1차 계약 규모가 워낙에 컸었고 작년에 이제 수출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 2차 계약 또 뭐 루마니아니 또 뭐 이제 이런 동구권 그다음에 중동권 뭐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뭐 있었는데 항공기 같은 건 또 뭐 동남아시아 뭐 그렇죠 중동 뭐 미국으로도 이제 또 해군 그 항공기 연습전 같은 거 나간다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는데 조용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방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 역시도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기사를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쭉 보시면 폴란드가 왜 한국에 K2전차를 납품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나중에 한번 슬쩍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그 폴란드 쪽 오르카 사업 입찰에 세계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서 박스를 쳐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잠수함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같이 현지화 모델을 이제 그 제안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잠수함과 이제 그 함정 관련된 것들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시장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육상기기 그렇죠. 육군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또 공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FA-50 이런 거 이제 폴란드 계약한 거 이런 거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군 쪽은 없었는데 해군 이제 쪽도 바다로 가는군요. 네네. 이것도 움직이고 있다. 이건 주간동화에 나왔던 기사고요. 도산 안창호급 최대 강점은 수직 발사관이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폴란드가 러시아 최대 항구인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발트 함대 심장부인 그 칼라닌그라드 그쪽에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발사 잠수함에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게 수직으로 그냥 숨어 있다가 탁 쏘게 되는 SLBM 그렇죠? 뭐 지금 북한이 뭐 한다고 그러고 막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수출 관련해서 지난번에 폴란드 2차 계약 얘기 나왔을 때가 노이즈였었던 게 뭐냐면 수출입은행이 자본상 이게 보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산은 수출이 되긴데 그게 그 자본 한도를 초과하는 이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수출입은행 그 자본금을 30조로 확대하는 법안이 지금 이제 상정이 돼 있거든요. 국회에. 이게 될까 해 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 윤영석 의원 등 12명이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서 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월 중에는 이게 이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폴란드 2차 계약이 2차 계약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기대했던 현지 생산에 대한 보증까지 폴란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부분만 일단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일단 그 2-1차 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수출 관련해가지고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이집트 전투기 조입 사업에 한 100대 정도 수출 관련된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미 해군의 고등 훈련기 234대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폴란드 기사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글로 변형을 시킨 건데요. 네.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사 장비 생산으로 구성된 폴란드 한국 협력의 두 번째 단계를 준비 중이다. 다시 말해서 2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폴란드를 얘기하는 건가? 우리 업체를 얘기하는 건가? 이거는 사실 지금 폴란드를 얘기하는 폴란드죠. 거죠. 그 자기네 폴란드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자기네가 있다 이제 자국에서 그렇게 네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넘겨서 보시면 이제 폴란드의 방산 이벤트가 지금 이제 9월 5일에서 8일까지 그 방산 기업 네 개사의 단독간 우리나라 기업으로 했을 때는 이제 들어가서 MSPO 방산 정시회라는 걸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우리나라 제품을 보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폴란드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한국하고 폴란드가 합작으로 그 소위 말해서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서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걸 세일즈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군수 산업 유럽의 기지가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9월 12일에서 15일까지는 이제 한국 경제 사들단이 참석한 그 폴란드 크리니치 포럼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17일 날에는 어텀 파이어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K2 K9, 천무, FA50 이런 것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보여주는 예, 그런 행사가 이제 예선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만 얘기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거 뉴스 모멘텀이 되잖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하고 폴란드 간에 이제 미팅하고 있는 체크가 돼 있잖아요. 뭐 재무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무슨 은행장. 예. 우리 예. 국방부 장관도 오른쪽에 보이네요. 네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미팅한 그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방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년도 국방비 본 예산이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됐는데 네. 총 예산은 59조 5,885억 그래서 한 4.5% 정도 늘어나는 거고 방위력 개선비가 17조로 5.2%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감이 그래서 방산업체한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쪽에서 보면은 현대로통 같은 경우는 K2 그 4차 양산 사업 150대가 1조 9,400억 24년도에 이제 이 앞에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이제 24년도에 계약이 될 거고요. K808이라고 해서 이건 장갑차 이런 장갑차인데요. 예. 이게 이제 300대 한 7천억 정도. 예. 그다음에 장애물 개척 전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뢰 제거하는 예. 그 기계 역시도 비공식적으로 발주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영부인 오셔가지고 네네. 관련한 얘기도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1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 다연장 로켓포 쪽으로 해서 7,500억 내외, 한화 시스템 세트레가이 휴니드는 전술 정보 이건 한마디로 통신과 관련된 그렇죠. 건데요. 예. 1조 5천억 정도. 카이가 KF-21 양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아직은 완료를 안 했고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A2라고 해서 자주포를 연간 한 7조 원 정도, 7조 6천억 정도를 지금 이제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여준 거는 이제 국방 예산과 관련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 방산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방산업체들의 어떤 매출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방산업체들이 지금 기존의 제품을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성능 개량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무인 자주포 시스템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제 MRO는 정비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공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K2는 K3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습니다. 밑에 그림입니다. 무기방램회에서 이제 설계하고 모델을 확인할 예정이고 이 K3는 4세대 전차로 무인, 드론, 대공, 전자장비, 스텔스까지 도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성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뭐 KF-21 관련해서는 워낙에 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언급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 개발가 완료되는 것까지 해서 26년에 1차에 40대 총 120대를 갖다가 이제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체인에서는 이제 장공지라고 해서 한국형 타우러스 이거 다 이제 그 유도탄 뭐 이런 쪽인데 네. 요거 역시도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제
소형 공격기, 헬기 네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현재 진행형으로 개발 중에 있고 옆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방산업체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화면을 캡처를 하시던 데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이제 다올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네. KF-21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전투 적합 판정은 26년도. 그리고 이제 초도 양산 계약은 6월달 내년 6월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시험 뭐라 그러죠? 운항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시험 비행이 성공한 거 그거죠? 이제.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도 계약이 네. 일단 내년 6월 달에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아,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한 해 만에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24년에서 26년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40기, 인도네시아 50기인데 인도네시아는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여기에 또 끼어든 국가가 있죠. 폴란드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밝혔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베스트셀러 5개 아이템에 이제 개발 양산했던 연역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개발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걸렸다.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K9, K2, 그다음에 T50, 네, 천궁, 네, 다인네 중.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K방산의 수주 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작년까지 계약했었던 것들 쭉 언급이 돼 있고요. 이제 올해 3분기에 지금 보면 폴란드 K2 2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24년도에 터키 부품 2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3년도 하반기에 K9 2차 계약 예정되어 있는 이게 폴란드 2차 계약과 관련이 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 호주 레드백이 지금 보면은 역시 하반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천궁 2 요게 지금 22년도 계약이 된 게 있었고 지금 그다음 업데이트는 없네요. 하나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보면 23년 하반기에 수리온 수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2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로 그 FA50 수출 관련돼서 100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말레이시아 2차 계약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해군 고등훈련기 관련해가지고 역시 입찰을 한 제한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선정이 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앞으로 수주 풀로는 계속해가지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폴란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찾았던 내용인데 기사에서 우방 쇼어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이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좀 대탕트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있으면서 방산업체들을 다 통폐합을 하고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양산이 되는 무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또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증설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란 또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그 155mm 포탄이 한 달에 20만 발이 사용이 되는데 미국이 지금 한 달에 생산 가능한 그 포탄 수가 15,000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 우리나라 또 공급하지 않나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미국 국방부가 이제 결국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이제 다시 그 적성 국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신냉전 체제로 네네 그런 국가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방산을 갖다 키워야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방 국가들한테 이거를 이제 쇼어링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럼 여기서 우방국이라고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한국은 이제 중저가 모델. 그다음에 첨단 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미국 또 당위대들은 본연히 할 수 있을 거고 영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어쨌든 이쪽에 해당이 되고 독일도 뭐 전차나 이런 쪽 들어가니까 이런 국가들 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다 갖겠다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국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옛날처럼 눈치 보면서 파는 게 아니라 그죠? 많이 유리해진 이제는 거죠. 이제 콜 받으면서 파는 거네, 그죠?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된다. 예.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그냥 한 번에 수그러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은 그래서 방산이 커진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만큼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기 때문에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방산에 이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동안 각국에서 했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좋은 건 결코 아니지만 결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방비가 증액이 된다는 측면에서 방산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공유한 무기 체계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당장에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제, 그러니까 소련제 제품들을 탱크니 뭐니 다 갖고 있던 걸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고 제품을 그렇죠. 다 교체하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만든 판을 짜는 거죠. 판을 네. 새로 짜는데 앞서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뭐냐면 폴란드는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하반기에 들어갈 그 K2 전차든 뭐 K9 자주포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적으로 지금 노르웨이라든지 그다음에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독일하고 계약한 것들은 보면은 빨치만 내고 물건 못 받는 거냐 물건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1차 물량 들어오는 게 27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7년 안에 뭔 일이 날지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 그 독일의 링스 전차 2차 계약을 원래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스탑을 시킨 상태거든요. 자기네들도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양산 능력이 굉장히 큰 거고 거기다가 가성비 아까 제일 앞에 기사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독일 제품에 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더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엔 또 폴란드 2차도 있고 사우디나 이집트 이런 중동 쪽 수요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를 보고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체코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사실 독일하고 계약을 해놓고 나서도 이제 추가적인 계약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는 당장의 위협이 눈앞인데 무기를 받는 게 너무 시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쳐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군 훈련기 이 부분이 이전에 이제 그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보잉이었었나요? 거기서 이제 수주했었던 게 납기도 안 되고 제품이 요구했던 콜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쪽 그 군수뇌부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카이가 아마 제네럴 다이내믹스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하고 하는 게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만약에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물건을 파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MRO 아까 했던 이제 소위 말해서 유지보수 A 유지보수 네네.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조를 갖다 5년 동안 10조를 팔게 되면 10년 동안 그 시장이 10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마켓 자체가 그냥 10조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하네요. 네. 방산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레템도 전차 이거 전동차 있죠. 전동차한테 팔면 그거 새로운 수주 들어올 때까지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탱크 이런 거 팔면 뭐 언제 살지 알아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건 팔고 거기에 따른 이 유지 보수나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는 안정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세계 질서에 대해 대한 도전은 군사력 증강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페트로달러 패권, 기술 패권, 공급망 패권, 공급망입니다. 네네. 패권은 이 파워 게임으로 표출이 되었으면 군사력 우위로 승자 질서를 항상 따라왔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도 하에서 당분간은 적어도 다시 미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거나 미국하고 유럽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거나 중국하고 미국이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고점 그렇죠. 대비로는. 네. 지금부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거꾸로 지금부터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리포트 나온 것들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기업별로 봐야죠. 네네. 예. 이제 밸류에이션 지금 이건 저기 다올에서 지금 정리한 건데요. 2023년 PER이 18배, 24년에 17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 쪽
전투기 쪽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PER이 25배 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밸류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내년도 PER이 12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PER이 나오나요? 아, 밑에 제가 건... 밑에 아, 따로 밑에 적어놨죠. 제가 PER 사진을 못 찾았는데 아, 그 밑에 따로 적어놨구나. 네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LIG Next1 같은 경우는 PER이 24년 기준으로 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방산업 평균 PER이 15배에서 16배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지금 보시면 24년도 PER이 11.6배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붙어 있습니다. PER이 여기 바로 저기 따로 정리 안 하고 여기 네네네. 보시면 이건 하나증권 네. 리포트에서 이제 채용을 한 거고요. 폴란드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24년부터 오래된 물건이 나갔지만은 24년부터 숫자가 이제 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24, 25년 나가고 그다음에 2차 계약하면서 또 그 이후 것들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레일 솔루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속철 관련된 것들도 수주가 굉장히 상반기에 3조 1000억이 수주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주한 게 그 한 양당 30억 대 전후였었던 게 51억 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마진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상반기에는 호주 퀸즐랜드 것도 이제 수주한 게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앞으로 뭐가 더 남았냐면 우리나라 KTX 1차분 과거에 네, 네. 아, 그게 지금 2027년부터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아마 제작비로만 한 6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제작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KTX가 보시면은 지선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까지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찌 됐든 간에 이 고속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본 나라로 짜지면은 글로벌하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이쪽이 좀 덜한데 좀 이제 아직은 좀 처지는 데 쪽에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쪽도 시장을 크게 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 리포트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사실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또 확 부각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방사는 근데 실제로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숫자가 찍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숫자가 네네. 찍히는 산업이고 그 아까 얘기한 어떤 근데 이제 그 고민이 아까처럼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고민 뭐 폴란드하고도 하려는데 뭐 거기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안 풀어지는 문제라든지 한번 팔고 땡이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지 않다. 그죠? 네네. 예를 들면 뭐 MRO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장의 그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던 거죠.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밸류를 또 달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네. 앞서 이제 보스 국회에 네. 지금 계류돼 가지고 예.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고 또 야당만의 주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차피 수출과 관련된 거고 방산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뭐 외면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은 우리가 결국은 준 전지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해왔었고 양산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삼성전자가 바닥인데 바닥인데 하면서 석 달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뭐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트리거가 폴란드 2차 계약 2-1차 계약 예. 이것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증권사 리포트상으로 내년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주가 영 요즘 재미없는데요. 아, 그죠? 그 해상풍력 가운데 해상풍력은 많이 얘기하는데 풍력 관련주 자체가 그죠 보면 CS윈드도 그렇고 그죠 주가 많이 빠져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일단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IRA 수혜주를 대거 이제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예, 요게 이제 쳤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오스테드라고 하는 예, 발전 사업자인데요. 네. 이 주가가 지난주에 한번 25% 하루에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그 해상풍력단지 건설하는 데 관련해 가지고 23억 달러 정도 손실을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자재 조달 지연 그러니까 부품 수급난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면서 7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품을 갖다가 미리 그 체인을 구축을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 크레딧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네. 다 외부에서 조달 급하게 그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게 IRA 세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발생되는 게 한 9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비싸져 가지고 이자 비용 때문에 이제 한 7억 달러 정도. 금리 오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총 한 23억 달러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면서 주가가 아 30% 이상 폭락했다가 막판에 이제 25%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RA 효과를 노려 가지고 급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지고 이 밸류체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7억 불 정도는 이자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 금리를 갖다가 뭐 미국이 5.5%까지 올릴 거라고는 사실 작년까지는 예상을 못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친환경주들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군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오스테드가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이게 지금 그 리뉴스 비즈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갖다가 제가 붙인 건데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우드 맥켄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사기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전 세계 풍력 터빈 주문 접수량이 상반기에 700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12%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번역이 좀 어설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풍력 터빈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이 터빈 업자한테 이제 발주를 주면 이 터빈 업자가 부품을 수급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305% 늘어났다. 근데 이제 이 305%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은 해상 풍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이지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실제 그 볼륨의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그 해상 풍력이 커지는 거는 2025년부터 실제로 설치량 기준으로 해서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수주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수주되는 것들이 25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유럽이 29% 증가하고 여전히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풍력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주는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발주는 늘어나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부품난 뭐 이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시장 자체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터빈보다는 해상 쪽 수주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앞으로는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글로벌리 거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응을 좀 해야지 발전 용량이 커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지상이 할 경우에 여러 또 뭐 환경 파괴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해상 쪽이 계속 네. 커지게 되고 네. 해상 쪽이 커지게 되면 사이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한테는 마진 개선 폭이 네. 곱하기 2가 아니라 2.5, 3이 돼버리거든요. 네. 이제 사이즈 크기 대비했을 때 좋아진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계 풍력 협의회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38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될 거고요. 이 중에 중국 거를 제외하면 241기가와트, 연평균 24기가와트가 설치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22년도 설치량이 해상풍력이 3.8기가와트였었다.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22년도에 3.8기가와트였는데 네. 향후 10년간 연평균 24기가와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년 대비 6배 정도가 커져가지고 이게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이 시장에 중국은 왜 제외하는 걸까요? 중국은 자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왜 배터리도 중국은 제외하는 게 자기네 생산한 거 캡티브 마켓이니까 풍력도 비슷한 개념일까요? 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만 그냥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업체들 외국의 타국에서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풍력이 그러면은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풍력이 안 될 경우에는 소위 탄소 재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발전 사업에서 이제 탄소 배출의 빈도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정도가 발전 사업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하거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 주려면은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풍력 같은 경우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숫자가 지금 3101 비윈드 풍력 그 금액인데 이게 탄소제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커져야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 3.1 그 TW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저기 테라와트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용량을 지금 해야지만이 넷제로가 될 수가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거의 3분의 2 정도밖에는 계획상으로 된 걸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기든 간에 그 풍력을 제외해놓고는 그 넷제로가 달성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전기차를 하는 것도 이상해지는 거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탄소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탄소 줄인다고 해놓고 나서 이걸 제외해버리게 되면 결국 발전 쪽에서는 계속해서 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풍력을 제외하고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놓고 보면은 앞으로 풍력 시장 자체가 지금 노이즈는 있지만 이게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를 밝힌 상태고요. 또 풍력 터빈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수주한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그러면 CS윈드하고 베어링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해상 풍력은 사실 SK오션플랜트 옛날에 삼강 MNT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이게 뭐 수출 비중이라든지 글로벌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CS윈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해상 풍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또 캐파가 늘어나면 또 베어링 수요도 있고 그 뭐 둘도 되고요.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오스테드가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은 하부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부 구조물을 갖다 제대로 그 하부 구조물이 그냥 물건 하나 무거운 거를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부유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스테드 발 그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존에 그쪽으로 납품을 하지 않았던 이제 업체들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CS윈드 말씀하셨지만 CS윈드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도 하부 구조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 회사들이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션플랜트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해상풍력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육상풍력 말고 그 해상풍력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육상풍력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럼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제가 굳이 뭐 해상풍력 아닌 업체를 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해상풍력 쪽을 해상풍력이 뭐 해상풍력만 하겠습니까? 유상풍력도 하지만 해상풍력 쪽을 힘주어서 하는 쪽이 풍력은 어쨌든 해상풍력 쪽의 모멘텀이 크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막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죠? 쫓아가지 않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